우르르 가야죠. 어? 저 차인가?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가정의 달. 장난감 가게 할 거. 아 재밌겠다. 저 장난감 완전 좋아하는데. 아버지 날이기도 하니까. 부모님한테 드렸던 선물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 돈 내놓으라고 계속 연락 와. 킹덤이다. 안녕하세요. 어인 일로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출근하자 아내랑 만나러 왔다가. 어떤 일 하시는데요? 오늘 퇴사해요. 마지막 출근하러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지금 5월 가정의 달 특집이에요. 부모님 선물은 준비하셨어요? 선정으로 드린 게 제일 좋죠. 얼마 예상하시나요? 100만 원. 이거 내보내지 말아요. 우리 부모님 나한테 연락 오니까. 아 어린이날 이날만을 기다렸다. 업주가 하는 말이죠. 니들 돈을 1+1으로 빼먹는 날을 기다렸다. 안녕하세요. 일하러 왔는데 누구 찾으면 돼요? 따라오시면 돼요. 아 본인이세요? 너무 무섭잖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장난감 신이시여. 오늘 오신다 하셔가지고 캐비넷을 만들어놨어요. 아 저희 파트너라고 부르는구나. 오 SV가 무슨 뜻이에요? 슈퍼바이저란 뜻인데 빤 거죠?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TV랑 모니터 같은 이제 영상물 같은 걸 틀어야 돼요. 리모컨 유도표나 좀 많은데 하나씩 다 켜야 돼요. 여기 있는 거 스위치 있다 오히려 영화. 영화? 오. 뒤에 있는 거 단추만 눌러. 야 뽀로로. 미디어 플레이로 들어간 다음에. 아 미디어 플레이? 아 뽀로로. 그다음에 이제 스타워즈예요. 상어 만났어요. 상어. 어떻게 뽀로로 상어 만났잖아. 빨리 따라오세요 빨리. 오 귀여워. 저 뽀로로 사주세요. 뽀로로 사. 뽀로로 사줘. 사줘. 근데 이런 애들 있죠? 아니 처음 보는 거. 쇼카드 진열을 하러 우리가 상품을 바코드를 찍어주면 아~ 오! 아, 어우 이거 재밌다. 시선이라는 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왼쪽으로 맞춰주세요. 아~ 그런 식으로 해보거든요. 아 애들이 엄청 부러워하겠다. 42,000원. 근데 이거 약간 이름이 좀 농구 부인과 암타. 부인이 들어가면 괜히 설레. 한국스팀도 해볼 거예요. 나는 홍순이 옷을 입으셔야 돼. 야 이거 인형탈 진짜 덥다 그랬는데? 아 바지도 있구나. 저 선생님 이거 지방이 아니에요? 어딨어? 잠깐 머리가 나가네. 나오셔야 돼. 신발도 신어야 돼요. 이 신발. 신발 새끼. 주의사항을 말씀드려볼게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많이 다가와주면 은 핸드쉐이링을 해주셔야 돼요. 뭐야? 뭐야? 이런 식으로 절대로 화내는 그 목소리를 크게 내시면 안 되고. 아 애들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막 때리면 어떡해요? 애들이 와서 이렇게 때렸다. 아 때리지 마 아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때렸다. 다 참을 수 있다고? 자 우리 이제 아이스크림 팔 건데 어떻게 파는지 제가 알려줄게요. 보여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걸 짜봤는데 하고 나와요. 친구한테 주면은 그냥 가져가게 될까요? 아니 다시 갖고 와야 돼요. 이거 줬다 뺏으면 애들 진짜 열받아요. 그렇게 사야 돼요. 엄마한테 가서 사달라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갖고 싶지. 나 우리 친구 무슨 아이스크림 먹을까? 바닐라 주세요. 바닐라 주세요. 어? 저 오렌지 올려주세요. 야 그만해라. 오렌지. 야, 아 이거 말고. 아! 이거 바닐라로 줄게요. 엄마 어디 있어요? 우리 애기 몇 살이에요? 두 살? 세 살? 오늘 뭐 사려고 왔어요? 콩순이 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콩순아. 우리 몇 살이에요 우리 애기? 세 살이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해볼까? 콩순이 아이스크림 있는데. 반가웠어 또 만나. 콩순아 만나서 반가워.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됩니다. 아, 드디어 말이 통한다. 어버이날에 선물하고 싶은 거 있어요? 반지요. 우와, 왜요? 엄마가 좋아해요. 아, 어머니가 보석 좋아하시나 봐요. 어머니가 취향이 명확하시네요. 괜찮아요. 어차피 못 살 게 뻔해요. 그러면 어린이날 선물로는 뭐 받고 싶어요? 엄마가 안 사줄 게 뻔해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분이시죠? 네네. 뭐 보고 계셨어요? 피규어 보고 싶어가지고. 어린이날 선물 혹시 예전에 받았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홍순이. 응? 홍순이요. 홍순이요? 홍순이에요? 언니, 나 기억해. 언니가 나 갖다 버렸잖아. 홍순이가 많이 변했어. 나 왜 버렸어? 이상해서 버린 거 같아요. 홍산데 이제 애기들 마트 같은 데서 찾아다니는 거 맞아요. 엑셀 받는 게 있구나. 애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옆에서 그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왜 국산차는 없어요? 그러네요. 일단 페라리 있습니다. 포르쉐, 멋있다. 맥라렌은 난 처음 보는데? 아, 이렇게 올리는 거네, 이렇게. 오! 중동차는 돌이 살펴볼 건데. 완제품이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 돼. 아. 하나, 둘. 잠깐만. 바퀴를 달아야 되네. 몇 개 정도 조립해보셨어요? 8개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와. 됐다. 핸들 조립. 실제 이 모델이 이렇게 생겼나? 똑같이 생겼는데요? 똑같다. 이거 얼마예요? 프로모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딜러예요? 조립 풀어드릴까요?
있고. 아이들에게 꿈의 드림카를 선물해 주세요. 화성 사주면 지금 사주면 50만원 안녕. 아 이거 아버님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아버님들 찾아다녀야겠다.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바꾸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사시면 저희 선싱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내비도 달아드리고요. 후방 카메라 당연히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휠도 1인치 높여드리겠습니다. 60개월 할부, 선수금 30%, 콜 운용리스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아 얘를 이렇게 밀어요? 자차 돼 있어서 문제 없습니다. 야, 아이 확실히 신차 티가 나네. 실내와 정직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만 킬로미터도 안 탔기 때문에 무사고예요. 침수 전력도 없고요. 비흡연자, 여성 운전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던, 안 가져가시는 게 손해예요. 밥 먹는 시간이다.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직원들 밥 먹는 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저희 직원 식당은 무료이기 때문에. 아, 드디어 밥을 먹는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장난감들이 워낙 비싸가지고 전시하다가 망가뜨리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건 저희가 따로 빼놔요. 나중에 패키지 할인 판매를 해가지고 기본가에 한 50%? 미리 패키지 회수시켜가지고 조카들 막 반가격에 사다주고 그거는... CD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좋아요, 일할 때? 복지 같은 건 굉장히 많아요. 이마트 10% 할인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다 할인되고. 스타벅스 30%고요. 스무디팀도 30%. 같은 계열사요. 아, 신세계. 신세계한테 돈 받아서 신세계한테 다 주고 있네. 지금도 정직원으로 해주니까. 어머나. 직원분들이랑 알바가 똑같이. 아, 근데 정직원은 엄청난 메리트다, 요즘 세상에. 경쟁률 세겠어요, 들어올 때. 이분 할인 엄청 좋아하시네.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두 달 됐는데 얼마 쓰셨어요? 뽑는 자 뽑은 거. 그냥 월급이 뽕 뽑힌 거 아니고요? 체험해보면서 구매할 수 있게 해줄 거거든요. 구매 유도를 하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래요? 혹시 유튜브 봐요? 거기서 워크맨이라는 채널 알아요? 네, 봤어요. 그럼 우리 알아요? 화성군만 알아요. 제가 장성규예요. 좀 날씬해졌어요. 혹시 어떤 편 봤어요? 게임도 하는 거랑 고깃집이랑 노래방 찍어요. 노래방이 있었나? 고깃집이랑 노래방. 엄마가 워크맨 보는 거 알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 엄마 아빠 다 알아요.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까 어떤 편 봤냐 그랬더니 고깃집 편이랑 술집 편 봤다고 하던데 아이 교육에 괜찮아요? 다양한 직업을 주로 간접 체험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너무 외워버려가지고 햄버거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영광이 되네요. 저도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럼 어린이날 선물은 뭐 받고 싶어요? 포켓몬. 오늘 골라서 갈 거예요? 말 잘 들으면 사준대요. 말 안 들으면 다 버리고. 아.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뭐 보고 있었어요? 이거를. 해볼래요? 이쪽으로 빼주세요. 어머나. 동료이. 아, 친구예요? 아, 동생. 아, 어머니, 잠깐만, 일로. 실제로 많이 싸워요? 정말 사소한 거. 여기 먼저 이렇게 치면 때렸다. 또 치고. 그러면 먼저 동생한테 한마디 해볼까요? 좋은 얘기, 칭찬. 선생님은 무엇을 별로 안 해가지고 괜찮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여움처럼 질색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거 딱 필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만, 2만, 3만, 4만, 5만. 어? 9,000원이 넘네요? 장점, 단점으로 얘기해본다면 정규직에 시급도 이렇게 나오고 밥도 공짜. 그리고 좀 근무 환경이 아기자기하잖아요.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단점은요? 애를 낳기 싫어진. 호객행위는 춤이 제격입니다. 어? 머리 건들려. 좋아할 수 있어, 좋아할 수 있어.